안녕하세요. 유튜버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리틀 빅 워크샵 시즌2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때는 초반에 제가 어리버리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크래프팅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쉽게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새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2 탁 2 적하고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캐릭터가 귀엽고 재밌어요. 그쵸? 자, 가볼까요? Mirage Game Studios Present 맞나요? 여기죠. 여기죠. 이게 땅을 사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이게 전체적인 땅이고, 와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즌 2인 만큼 저 이제 빨리빨리 후딱후딱 재미있게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그리고 튜토리얼 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얘가 처음에 주는 뭐라고 할까요? 미션 같은 것도 처음에 주는 애예요. 상점에서 수리 가져오고요. 자, 가져오고 승낙하고 주문을 하면은 가지고 옵니다. 숫자 1, 2, 3은 속도 업, 속도 줄이고 하는 거예요. 1, 2, 3 지금 최고 속도고요. 이 상태에서 기다리면은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얘가 자꾸 미션을 줘요. 처음에는. 그리고 시장에서 얘가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미션을 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설계 들어가고 여기서 우클릭해서 여기다 연결을 하고요.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 다음에 실행. 얘가 요구하는 만큼. 자, 또 숫자 3을 누르면은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구역을 정해야 돼요.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실컷하는 그런 구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딱 보면 이제 진행 상황이 나와요.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그 다음에 세 개 만들고, 구역이 나중에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돼서 완료! 3,000원이나 주죠? 현재 저희 진행 상황. 그리고 이제 또 오죠. 미션을 또 줘요. 선반 제품 설계를 다시 누르고, 이 속성, 목표예요. 목표 안전성이라든지 미각 미적인 그런 것들인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요.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보세요. 우클릭.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이거는 지금 풀칠이고, 이거는 곡선 선반 지지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내구성 이거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보면은 10 요거치 완성했죠?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은 우클릭해서 재료 선택 딱 이에 10 맞췄죠? 이걸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클릭을 해서 그걸 맞춰줘야 되잖아요. 기계들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클릭, 이렇게 좌클릭. 그리고 현재 조립대가 없어요. 조립대가 없기 때문에 조립대, 보시죠? 조립 작업대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와서 이거를 연결을 해줘요. 자, 실행. 자, 속도 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설계. 또 차 오고. 아하, 이게 뭐냐? 커피가 필요해요. 커피. 얘네들은, 우리는 커피 중독자죠. 커피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야, 너. 자, 위치를 바꾸고요.
하나 더. 커피를 먹어서 에너자이저를 만드는 겁니다. 열심히. 이렇게 의자까지 주문을 하면은 보세요. 또 돈, 나이, 나가죠. 아, 얘가 쓰러져요. 그러면은 게이지가 찰 때까지, 이 배터리가 찰 때까지 일을 못해요. 이제 빨리 일하고. 깎아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놔주세요. 그리고 이런 기계들이 들어가 있는 곳에다가는 이 휴게소를 못 만들어요. 바닥이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기계가 들어있으면은 이렇게 휴게소를 못 만듭니다. 복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또 적재구역을 하나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만든 것들을 이렇게 놓쳐 나갈 것들 아셨죠? 빨리빨리 만들어. 자, 됐죠? 배송. 돈 주어, 빨리. 돈 주어. 됐죠? 아. 자, 또. 오케이. 자, 이제 시장. 이제 시장이란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일거리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재료 있죠? 보시면은 제품 설계. 플라스틱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저희는 지금 플라스틱 시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닭장. 닭장 462원이죠. 그리고 점점 올라가요. 그럼 수량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아셨죠?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요. 아셨죠? 이게 가격이고 이게 미션이 나중에 이 특성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2주치 앞에 두번 그런 그 계획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변동들.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면서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제품 설계 우클릭 하시고 보시면은 이거면 될 거예요. 1에 4. 목표가 1에 4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쵸? 요구치를 넘었죠. 여기서 다시 선택. 다시 선택. 선택하시면은 그리고 수량이 몇 개였죠? 7개? 아, 7개. 7개. 그렇죠? 자, 다시 3번 키를 눌러서 자, 보시면 점검. 이걸 누르시면 돼요. 이거 있죠? 이거 세 번째 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속 나와요, 상태가 점점 빨간색으로 가거든요. 노란 파란색에서 녹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가요. 이거를 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누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 상단에 수리 상태 렌즈. 좋아요.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곧 있으면은 인구수도 고용을 할 수가 있고, 이게 특성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튜토리얼 중이잖아요? 튜토리얼이 개방되면은 이제 기계들도 제가 원하는 대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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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시죠, 이거.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늘려야 되고요. 많은 물품을 받아오면은 그만큼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여기는 아직 괜찮아요. 알았어, 할게. 알겠습니다. 자, 됐죠? 시장, 이제 배송. 완료. 돈을 또 벌어요.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하면은 특성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조립대 작업대를 추가로 주문하세요. 저는 직업자 2명을 고용하세요. 야, 2명 고용하라며. 왜한 명이야? 총 제가 고용할 수 있는 직업자가 이거고, 그렇죠? 저는 2명? 작업대가 그닥 많진 않으니까,
한 명만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노움을 만들어야 돼요, 노움. 제품 설계 들어가서 그대로 다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정할게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설정 완료. 자, 근데 기계가 두 개가 됐어요. 잠깐만. 야, 너 거기 아니지. 이쪽으로 와야죠.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보시면은 아니구나. 지금 됐네요. 지금은 뭐 할 게 없어요. 이걸 더 만들어야 돼요. 지금 잠겼어요. 지금 튜토리얼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재료를 엿다 놓잖아요. 이게 지금 구역을 정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거에 필요한 재료는 여기다가 가져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레벨업을 해야 돼요. 아, 야, 왜 그래? 자, 됐죠? 자, 계속 이렇게 해서 경험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런 것처럼. 얘네들이 이제 올라갈수록, 레벨업을 할수록 미션을 주는 애들이 많아져요. 그쵸? 그리고, 보세요. 퀘스트. 완료했죠? 튜토리얼. 두 번째. 이걸 해야 돼요. 제품 10개 배송하고 고객 도전 3개 이상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거를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빌보드가 정말 좋은 거예요. 보이시면은 이거 기계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대 있잖아요. 그 여러 대를 하나로 묶어서 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분배를 해줍니다. 균등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말씀 들었죠? 구역 설정. 그래서 정말 가깝게 재료를 가져오게 할끔 설정을 해주는 게 이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빌보드입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업그레이드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아, 레벨업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다 풀렸어요. 여기다 빌보드를 하나 놓고, 그렇죠? 여기도 지금 두 개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놓고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금속은 제가 지금 하질 않아요. 이거를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18,000원 있죠? 지금은 이게 아니고 이거요. 아, 이거 이게 지금 걸리네. 이걸 이쪽으로 놓을까? 아, 이거를 놓고요. 이거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야야야. 이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하고 이거를 좀 옮길게요. 이렇게. 자, 렛츠고. 야, 이래. 야, 이래. 오. 자, 여기도 이제 점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빌보드를 클릭해서 이거 있죠, 작업들을 한 세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의 세팅으로 연결됐고, 이제 제품을 설계를 할 때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빌보드 있죠? 여기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균등하게 분배를 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은 알아서 균등하게 이제 분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제일 비싼 거 하는 거예요. 비싼 거 비싸고 간단한 거. 그쵸? 지금 현재로서는 헉, 보세요. 근데 이게 아마 철제가 들어갈 거예요. 보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럼 철제 기술도 필요해요. 오, 철제 기술 필요 없네요.
아이 풀칠 일단 재료인데 연결하고요. 재료들 선택하고요. 보세요. 됐죠? 8에 14, 8에 14. 충족은 시켰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빌보드. 빌보드. 아마 이게 되네요. 좋아요. 1000원짜리 하는 게 좋죠. 훨씬. 연결을 하나씩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여기는 이제 여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빌보드가 이래서 좋아요. 여기서 끝났죠? 끝난 상태에서 이제 개수를 선택을 하세요. 우선 다섯 개 할까요? 수익이 얼마 안 되네. 수익이 얼마 안 되죠?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일하죠. 보세요. 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일로 가져와요. 빌보드 연결했고요. 이제 공장 레벨 5를 달성하면 되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적재 구역을 이걸 있죠, 이거. 이거를 빨리 완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여기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수를 더 고용을 해도 되는데 인구수 좀 봐야 될 거예요. 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운을 지금 연결을 못 해요. 여기다 지금 문을 연결하고 싶은데 아직은 문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이거 너무 오래 걸려요. 좀 간단한 걸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건 오래 걸리고 한번 제품 설계 볼까요? 보세요. 간단하죠? 이거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걸. 저거는 좀 너무 시간 대 비용이죠.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가성비. 가성비가. 보세요. 색깔이 점점 파랑색에서 노랑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변화가 돼요. 이건 가성비가 좋지가 않아요. 아, 가성비 너무 안 좋아요. 가격은 비싼데 가성비는 좋지 않다. 오래 걸리죠? 아, 너무 안 좋아. 돈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땅을 사가면서, 토지도 사가면서, 기지 이제 우리 이 공장을 점점 확장을 해나가는 재미죠. 봐요. 여기에 지금 애들이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현재 좋지가 않아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니까요. 문 위치가 좀안 좋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쪽으로 놔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점점 자주 고장 나요. 그런 효율들을 보여요. 작업자 장애물, 평균 작업 효율성, 그렇죠? 비노동 시간. 이게 쉬면은 애들 노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A가 될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생산성은 S고요. 효율은 현재로서는 괜찮다. 인구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21위까지 올라갔네요. 야, 여기까지 올라가야죠, 1등. 빨리빨리 해서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좀 열심히 굴리면 돼요. 이게 한 번에 이제 팔리게 되면은, 보세요. 과제가 생겼죠. 근데, 현재 제가 플라스틱을 못 만들어요. 플라스틱을 못 만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별로예요, 이거. 아, 이거 별론데? 됐죠? 배송. 레벨업 못했다. 아, 조금 못했네요, 조금. 아, 이것보다는,
이것도 좀 길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게 500원짜리 중에 이게 제일 제품 설계가 간단해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태에서 제품 설계가 간단하죠. 몇 단계 안 돼요.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이렇게 놓으면은 6개. Let's go. Let's go. 제로 빨리 넣어. 니들 놀지 말고. 자, 세 명이 한 방에 일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지금 하나 또 놀잖아요. 인구수가 한명더 있으면 좋긴 할것 같은데. 던져. 그렇죠? 커피 마시러 가요. 이 적재가 지금 안 좋아요. 빨리 랩업을 하면은 다음에 바로 적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재밌어요, 여러분. 리틀 빅 워크샵.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바로! 아직 괜찮죠? 아직은 기계가 괜찮고요. 됐죠? 하나. 하나 만들죠. 셋. 좋아요. 좀 늘려볼까요? 시간을. 이게 있어야 애들이 이렇게 잘해요. 자, 수리 좀 해. 놀지 말고. 오케이. 됐죠? 자, 라스트. 완성. 그러면 이제 돈, 이것도 이게 훨씬 좋죠. 이게 빠르고. 그쵸? 좀더 빠르고. 지금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하겠습니다. 이대로 실행하면 돼요. 이대로. 자, 렛츠고. 계속 이렇게 구간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처음엔 저 이거 설계하는 게 처음 할 때는 이게 정말 어려워요. 뭐라는 건지 뭐 그런 거 알고 나면은 쉬운 거죠. 자, 2단계까지만 작업자를 더 구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 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자, 커피를 먹으러 가도 여유가 되고 남는 인원은 여기 와서 또이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도 좋아요. 빨라지죠? 빨라져요. 나는 왜 노니? 너왜 놀아, 엄마, 너. 얘가 말이야, 놀고 있어. 놀지 마! 빨리 맞아, 일해. 됐죠? 오늘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계속해서. 무. 자, 됐죠? 자. 보세요. 이제 이 적재 구역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작업대 입력 구역이.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여기서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빌보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빌보드에서 나가는 기계가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에서 쓰는 물건들은 이쪽으로 오게 돼요. 여기로 왔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쪽.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다 놓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여기 있는 재료들을 이제 여기서 쓰기 위해서는 일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적재 구역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이 구역이 노란색이어야 돼요.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걸 설치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좁아서. 나중에 이제 이 공간을 부시고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요. 여기 있죠? 새로운 벽, 문, 공장 구역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건설입니다. 이걸 해줘야 돼요.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것들을 응? 뭐야 이거? 그래? 그래? 이건 나중에도 될것 같은데? 아닌가?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해야 되고요. 보세요. 이거 지금 계속 해야 다음 단계 마일스톤이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브론즈 마일 세트, 실버, 골드, 실버를 완료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완료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하게 되면은 미션 석세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잠깐만. 저 이거 지금 싹 있죠? 보세요, 이제 재료를 일로 가져가죠. 일로 가져가죠. 이게 지금 여기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을 일체로 가져오지, 일로. 그러니까 운반직도 하나 있으면 좋아요. 운반직. 뭔 소리인지 하셨죠? 그리고 만든 재료들은 일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를 파란색으로 바꾸면 되는데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이 더 애들이 효율적으로 더 일을 열심히 해요. 가깝게. 벌써 만들고 데려다 놓고, 그쵸?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이게 파랑색 쓰는 방법이에요. 적재. 이 앞에다가 놓고 빌보드를 놓고 만들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여기서 만드는 재료들은 일로 애들이 가져와요. 그래서 운반꾼들도 필요해요. 여기 안에 이게 운반꾼이거든요. 운반 하는 애들도 보세요. 이게 지금 공간이 부족해요.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됐죠? 이렇게 계속 꾸준히 여기서 돈을 벌어야 돼요. 다른 것은 지금 돈될 게 없어요. 이거 괜찮긴 한데 아까 봤듯이 설계가 어렵죠? 지금 이것도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이 없어요.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 있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두개 같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공간도 확장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다? 뭐가다? 닥치고 돈 많은 나무 설계 좁은 이런 것들 닥치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쪽 있다 놓으면은 안 돼요. 얘들 다시 날라가죠. 다시 이쪽으로 날라가죠. 보세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분배가 돼 있죠? 또 작업대기 있고 여기도 작업대기 있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는 지금 놀아요. 놀아요. 빨리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놀아요. 하고 있죠? 이렇게 커피 마실 때 이렇게 놀고 얘는 이제 일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효율을 맞춰가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더 빨리 되고 이제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쵸? 여기 일이 끝났어요. 여기 일을 하고 있고 여기 일이 끝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더. 어이구 이게 아니지. 에이 잘못 눌렀어 이제. 아 도중에 완료한 걸 내놓을 수가 있어요. 도중에 완료한 거 3개 완료했었잖아요. 완료할 수 있고 제가 지금 잘못했어요. 지금 놀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게 아니라 제품 설계를 해서 일을 더해요. 지금 꼬였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쪽 작업이 끝나야 이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작업을 할때 이쪽은 놀아요. 그러한 것을 잘 보시면서 이쪽이 일이 끝났다 싶으면은 일을 더 가져와요.
그러면은 재료가 들어와서 여기 일을 하고 또 조립 일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일 끝, 이제 끝나가죠? 끝나가면은,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제품 설계, 일을 한번 더 불러와요. 그렇죠? 재료를 갖고 와서 여기서 또 만들죠. 그쵸? 또 만들어요, 또. 여기 이제 조립하고 있고. 보세요. 이제 끝나가면서 조립은 조립대로 하고 있고, 여기서는 기계가 안 쉬고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순환 작업을 하시면은 배송 일이 꾸준히 되죠. 그쵸? 지금 이제 여기 일이 끝나가면은 이제 또 여기 일을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무한으로 계속 돌려야 돼요. 무한으로 계속 돌리고, 자, 3개가 쌓였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선반, 띠톱, 접착 이런 것처럼 나무 작업 기계들을 세분화 시켜줘요. 더 효율이 좋아지고 더 좋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선은 공장이 업그레이드가 커져야 돼요, 지금. 그렇죠? 공장이 이제 보세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새롭게 완전히 좀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기계를 뜯어 고치도록 한번 해보, 아니, 공장을 뜯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단이다.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